지체장애인의 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북 전주에서는 2022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8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2022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3년 첫 시작된 대회는 매년 전국 시, 도를 돌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고 복지TV와 소셜포커스 등이 후원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복지TV 최규옥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는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오늘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랑의 정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고 오늘 행복한 날을 기다리는 뜻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10개 종목에서 6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